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온 과일 감. 그 중에서도 단감에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는 것. 실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들의 비타민C 함유량을 살펴보니 흔히 비타민C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오렌지나 레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단감에 들어있었는데 감의 일종인 대봉감, 연시, 홍시 등과 비교해도 단감에 월등히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단감 한 개의 무게는 약 200g가량으로 반 개만 먹어도 비타민C 1일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는데 단감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몸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탄닌 성분과 세포를 재생하는 베타카로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성분까지 풍부한 영양 만점 과일입니다. 그런데 단감을 이 시기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단감을 먹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모임이나 술자리들이 많은데요. 술을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추운 날씨 때문에 운동량이 줄면서 몸에 체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단감에 풍부한 비타민C는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간 기능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을 간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동의보감에도 감에 대해 성질이 차고 심폐를 녹여주며 갈증을 멈추고 음식 맛이 나게 하며 술독과 열독을 풀어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감이 간의 해독 능력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술을 드시고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취 해소 음식을 먹는데요. 꿀벌이라든가 시중에서 많이 시판되는 숙취 해소 음료 그리고 단감 이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는가 이걸 보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성별과 연령대, 체격 조건과 주량이 비슷한 3명의 참가자와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들의 기본적인 간 해독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4잔의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술을 마신 지 30분, 1시간 반, 3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해봤다. 술을 드시고 난 뒤에 간의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일간의 간격을 둬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소주 4잔을 마시게 한 다음 해장을 위해 자주 마시는 음료인 꿀물과 숙취 해소 음료 그리고 단감을 먹게 했는데 과연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단감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일 많이 떨어뜨렸고요. 두 번째가 꿀물, 세 번째가 숙취 해소 음료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와 해장을 위한 음료와 단감을 먹고 난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비타민C가 풍부한 단감을 먹은 실험 참가자의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 비타민C는 숙취 해소뿐 아니라 간의 재생과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